요즘 북한 방송에 날마다 토끼 기르기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토끼 분장을 한 아이들이 춤을 추다가 저울 위로 올라가네요. 무게가 7kg. 비만 토끼인가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끼는 보통 뭐 3kg쯤 한다는데 살찌게 잘 키워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근중적 운동으로 벌릴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토끼 기르기를 근기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취미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당 정책이다. 군중적 운동이라 하고 청년 동맹에서 주도하고 뭐 소년단 또 학교별로 독려합니다. 시군 총인동맹 위원들과 학교 총인동맹 선언단적들의 일꾼들을 정상적으로 파견하고 도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1,0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기 위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소학교 2, 3학년부터 중학교 3, 4학년까지 소년단 활동을 하는데 이 토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 보양식 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어린이에게 부여되는 어떤 운동, 이른바 꼬마 계획이 계기가 됐다는데요. 파철 수집과 함께 토끼 가죽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10장 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 팀원도 북한 계셨을 때 혹시 토끼 가죽 제출했었나요? 저는 한 5장 정도 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토끼를 직접 키워서 가죽을 내야 하지만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시장에서 사서 바쳤습니다. 집토끼가 아니라 시장토끼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낸 가죽은 옷 만드는 데 쓰였잖아요. 근데 요즘 북한의 관심은 가죽보다는 고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북한의 특집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중요 단백질 원으로 토끼에 접근합니다. 토끼 고기는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새우보다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토끼 가죽을 제출하고 남은 고기는 먹었을 테고요. 그래서인지 토끼를 이용한 요리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토끼곰, 뭐, 탕부터 토끼고기 볶음, 풋고추 조림, 토끼고기 밥등 별별 레시피가 방송에 소개됩니다. 단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토끼고기와 소금, 간장, 사탕가루, 생강편, 물을 두고 30 내지 40분 동안 절입니다. 우리는 토끼 하면 달나라 옥토끼도 생각나고요. 뭐 귀엽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북한은 좀 다르려나요? 토끼는 고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끼는 풀만 먹어도 되는 만큼 식량 상황이 안 좋은 북한 입장에선 더더욱 효율적인 음식이 됩니다. 토끼는 나온 지석 달이면 고기를 낼수 있는데 가정들에서 우량정 토끼 네 마리만 길러도 한 해에 600 내지 700kg의 고기를 낼수 있습니다. 사료값 안 들고 가죽은 옷 만드는데 또 고기는 음식으로 토끼는 정말 북한에서 모든 걸다 바치는 존재네요. 뭐 번식력도 좋아서 많게는 한 번에 10마리도 낳고 임신 기간이 한 달쯤인데 1년에 여러 차례 출산한다고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토끼 두 마리가 1년 만에 수백 마리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토끼 번식력 하면 호주의 토끼와의 전쟁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몇 마리 들여왔는데 야생으로 탈출한 토끼가 급속히 번식을 해서 생태계를 파괴했답니다. 그런데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호주 사람들은 이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위기를 넘겼고 2차 세계대전 때도 토끼 통조림 형태로 군에 제공하면서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 후에는 토끼 수를 줄이려고 바이러스도 살포하고 여러 대책을 쓰고 있는데 토끼는 여전히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네요. 엽기토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가요? 그런 만큼 이제 아이들도 키우기 쉽고 토끼 기르기 명문 학교도 있답니다. 여기 이 삼웅중학교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토끼를 많이 길러서 소문난 학교입니다. 네, 말은 귀엽고 깜찍하다는데. 근데 결국 고기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여튼 이 학교는 1986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토끼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뭐 토끼 품평회에서 10여 차례 우승했다네요. 봄철에 토끼들이 새끼를 많이 낳은 데 맞게 모기 보장 대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토끼가 잘 걸리는 병을 극복하는 법, 또 어떻게 풀을 주고 소독하는지 품평회도 하고 공유하고 이제 사육을 독려합니다.
허위 가장 보도를 싫어하고 오직 팩트에만 확대경을 들이대는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